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소아, 오늘 이 시간에는 채미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채미입니다. 채미 채미여 미역작지여다 왈기왈기여 새역막지리로다 미실미가 험륜지고며 불황개거 험륜지고니라. 네, 채미입니다. 고사리를 뜯는다. 켈채자 고사리 미자지요. 네, 이 장은 흥입니다. 미는 나물 이름, 즉 고사리입니다. 그리고 작은 지을작자 땅에서 나온다는 뜻이네요. 여기 마을막자는 밑에 날일자가 빠진 저물모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물모자가 이었었는데 이제 말막자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후에 날일자를 하나 밑에다 더 붙여서 저물모자를 바꾸고 이제는 말막자로만 썼습니다. 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닐미, 없을 미자지고, 흠은 오랑캐 흠, 오랑캐 윤입니다. 북쪽 오랑캐입니다. 황은 개를 황자지요. 개를이 없다. 개는 열 개자인데 여기서는 꿇어 앉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사리를 캐고 고사리를 캤네요. 고사리를 뜯고 또 캐는구나. 고사리가 또 땅에서 올라왔네. 돋았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한 해가 저물어 가리라. 집에서 실도 집이고 가도 집이죠.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 북녘의 오랑캐 흠윤, 오랑캐 흠, 오랑캐 윤, 흠윤, 오랑캐 때문이네. 잠시도 쉴 게으리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서 없는 것도 역시 북녘 오랑캐 때문이로세. 네. 이는 자 수자리 하는 자를 보내는 시입니다. 수자리를 한다는 것은 변방에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것을 지키는 그런 자리죠. 그 수자리에 나갈 때는 고사리를 뜯어 먹으면서 돌아올 기한이 멀다는 것을 생각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지. 죽어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 스스로 하는 말로 가정하여 고사리를 뜯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고사리를 또 뜯고 뜯세나 고사리 또 돋았으리.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한 해가 또 저물었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가족을 놔두고 편안히 지낼 계를이 없게 한 것은 윗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여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오랑캐들이 북쪽 오랑캐들이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놈들을 막으려고 그러면은 부득이 그리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힘들고 슬픈 감정을 갖다가 서술하고 또 의리로 풍자해서 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재미 재미여 미역유지였다 왈귀 왈귀여 시여구지로다 우심열열하야 제기제갈호라 아수미정이니 미사기빙이로다. 네, 흥입니다.
유는 부드럽다는 유, 고사리가 이제 처음 나와서 아주 부드러운 어린 막 지금 나온 고사리가 되겠네요. 열은 근심하는 모습이고, 재는 바로,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그치다, 그치다. 이 빙은 무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경을 읽다 보면은 맨첫 장만 조금 이해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장에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첩구에서 다시 반복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반복한 글자들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몇 가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 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사리 뜯고 뜨세나 또 고사리 또한 부드럽네. 아까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고사리가 부드럽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집에 돌아갈 날짜를 기대하는 것이죠. 마음속 근심만 늘어가네. 집에 돌아가려고 그래도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 수가 없으니 근심만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름겨워서 마음은 초조하여 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네요. 네, 그 변방 수자리 지키는 것 기한이 없으니 집에 소식도 묻지 못한다. 이 수자리에 나간 사람이 돌아갈 기한이 먼 것을 아득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괴롭지만 수자리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가족의 안부를 묻게 할 사람이 없음을 이 시로서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재미 재미 어미여 강지여다 왈귀 왈귀여 세여 양지리로다 왕사미고라 불황개처하니 우심공구나 행불레니라. 예, 흥입니다. 강은 강, 굿셀 강자지요. 고사리가 다 자라서 시, 새에서 이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사리가 어릴 때 꺾어서 삶아서 말렸다가, 우리가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이나 어느 1년 내내 이 고사리를 제사 때 삶아서 먹죠. 그런데 고사리가 새고 나면 너무 새서 먹을 수가 없을 때는 고사리를 꺾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양은 10월인데, 이 양이 10월이라는 건 설명이 좀 깁니다만은,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순음이라 해서, 10월달에는 주역계에 보면은 공계가 10월이 됩니다. 음이 여섯 효가 전부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권이지요. 그래서 땅이지요. 그래서 그때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없어서 끓이기 때문에 그걸 양을 끓이기 때문에 양월이라 한 것입니다. 양을 끓인. 근데 11월이 되면 양이 한 개가 딱 솟아납니다. 동짓달이 되지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양이 하나 나온 동짓달로 정월로 삼은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은 매우, 이 커서가 숨어서 제가 찾느라고 그렇습니다. 구멍공자, 공자 할때 공자는 공시, 공은 여기서는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는 병이 오래된 그런 구자죠. 병이 오래도록 고질병이를 고질병 구자라고 그럽니다. 레는 돌아가는 거네요. 돌아오다가 되는데 얘는 돌아가다. 이는 군사들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나타낸 것인데, 그런지 돌아올 뭐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고사리 뜨세나, 뜨세나.
또고 살이 쉬었네. 쉬어서 먹지 못하겠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10월이 되었으니 나란 일 든든히 해야 하니 잠시도 쉴 겨를이 없네. 시름겨워서 병이 나더라도 내 걸음 돌아가지 않으리.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유하여 유상지화로다. 비로사하여 군자지거로다. 윤거기가니 사모업어비로다. 기감정거리오 일월삼체이로다. 흥입니다. 흥이고요. 이는 너 이자 이는 꽃이 활짝 핀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상은 아가이 아가이 상자입니다. 로는 길로 자는 윤거 뱅길 싣고 가는 수레가 가는 것이고요. 군자는 장수를 이릅니다. 업은 건장함이고 체는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저 활짝 핀 꽃, 무슨 꽃인가? 산행도 꽃이라네. 이 상자가 산행도성 꽃인 거네요. 저기 저 수레 니 것인가? 군자의 수레로세. 병거에 멍에를 씌우니 니필 말이 건장하네. 의 감이 한 곳에만 있으리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승리하리라니. 저기 저 활짝 핀 꽃은 그것은 아가이 꽃이고 저 병거는 군자가 타는 수레입니다. 병거의 멍에를 갖다가 메우자 네필 말이 건장한 네필 말이 어찌 감히 편안히 머물게만 하겠는가? 한달 사이에 세번 정도는 싸워서 세 번을 갖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가피사모하니 사모규규로다. 운자소의요 소인소비로다. 사모이기가니 상미어보기로다. 기불일개리오 험륜공극이로다. 부입니다. 이 장은 부이네요. 부.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규규는 강하다는 강함입니다. 건장한 말 규자가 되어서요. 건장한 말이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는, 의지할 의는 탈승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호할 비. 비호할 비는, 비호할 비자지요. 그리고, 익은 날개 익자지요. 날개익은 행렬이 잘 정돈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미는 코끼리 빼로 할고자 미자고 코끼리 상자. 코끼리 빼로 할고자를 활을 장식한 것입니다. 은은 짐승이 이름이고 돼지와 비슷하고 동해에 있으니 가죽이 등에는 얼룩무늬가 있고 배 밑에는 순청색인데 활집과 화살통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죽으로 활집과 화살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경계함,
이고 극은 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필말을 갖다가 멍에를 씌우니 네필말을 씩씩도 하네. 장수가 타는 수레요 병졸들이 의지하네. 네필말 정년도 하니 상하할고자 어피 전통일세. 어피 상하할고자의 어피 고기 껍질에 화살통일세. 의 날마다 경계치 않으리 오랑캐 매우 창글하다네. 네, 융거는 장수가 타는 것이고 수자리 사는 자들이 자들이 비호받고 의지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행렬이 잘 정돈되고 무기가 이처럼 정밀하고 좋으니 어찌 날마다 서로 경계하지 않겠는가. 그 오랑캐들이 험륜나니 매우 급하니 참으로 대비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을 여기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가왕의 양유이러니 금안에서의 우설비비로다. 행도지지하야 제갈제기호라. 아심상비언을 막지하에 하나다. 네, 부인데요, 부이 양유는 버드나무지요. 그리고 비비는 눈이 많이 내리는 모양입니다. 눈이 펄펄 내릴 빗자지요. 눈이 펄펄 내릴 빗자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떠들 지자인데 이고 떠들어서 길이 먼것 같은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옛석자는 지난날이죠. 지난날 우리가 떠나갈 적엔 버들가지가 늘어졌더니 이제 우리 돌아올 적에는 눈이 펄펄 내리네. 길은 멀고 멀어서 목마르고 굶주렸는데 내 마음 이리도 처량하거늘 내 마음 알아줄 이 아무도 없네. 이 장은 또 수자리 이제 지키러 그 변방에 지키러 나간 사람으로 설정하여 스스로 돌아올 때 일을 미리 말하여 매우 수고스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이는 모두 괴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극진히 말한 것이니 윗사람이 능히 아랫사람의 심정을 살피면 비록 수고롭지만 원망하지 않고 비록 근심스럽지만은 능히 힘쓸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고 범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이 채미에서 채미편에서 선왕이 선왕이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을 부렸음을 보았으니 후세에는 사람을 소와 양처럼 대할 뿐이다라고 하였네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